성인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구시의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센터가 지난 8일 문을 열었습니다. 센터는 시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 등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. 주 5일 운영하는 정규반과 일주일에 3일 정도 운영되는 단과반으로 구성돼 언어 능력 향상과 자립 생활 기술, 특수체육, 사회력 향상,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. 현재 정규반은 4개반으로 먼저 운영을 시작하고 한 개반 6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 이완은 별도로 단과반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